안녕하세요. 어택앤 디펜스 CTF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된 손영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드게이트, 데프콘 등 다수의 CTF 참가한 경험과 다수의 모의 해킹 경험을 통해 개발부터 보안까지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안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개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에서 모의 해킹을 진행한 후 어떠한 취약점을 막으면 된다 라고 피드백을 남깁니다. 하지만 취약점 방지를 위해서 어떤 코드를 보완하면 되는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택앤 디펜스 CTF를 기반으로 한 깃베이스 CTF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HTML,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PHP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언어의 기초부터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웹페이지의 개발부터 해킹까지 40시간 안에 모두 다루고 공방전 실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알기보다는 전반적인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강의를 따라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모의 해킹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분들이나 CTF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발부터 해킹까지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방전 CTF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며 실제 웹사이트 모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교육 과정은 Git-based CTF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방전을 진행하면서 GitHub를 통해 코드를 입력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웹페이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카이색에서 커스터마이징한 DevOps를 통해 교육생들이 GitHub에 코드를 입력하면 별도의 빌드 과정 없이 웹페이지에 반영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Git-based CTF는 말 그대로 Git을 활용한 CTF입니다. GitHub를 통해서 따로 서버 없이 서로 이슈를 제기하며 공방전 CTF를 진행하는 형태의 대회입니다. 관련하여 카이스트에서 Git-based CTF를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였을 때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관련 논문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즈닉스에 투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기초적인 개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Git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웹패킹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CTF가 진행될 환경을 직접 개발합니다. 스켈레톤 코드를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공방전이 이루어질 환경을 참가자가 직접 구축합니다. 세 번째, 공격 및 방어가 진행됩니다. 각자 개발한 웹페이지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취약점 패치를 통해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 CTF는 워게임 형태로 주최자가 문제를 제작하여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Attack and Defense CTF는 참가자들이 서로 출제자가 되어 1차적으로 서로의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구축 및 제작하거나 주최 측에서 서버를 제공해줍니다. 구축된 서로의 시스템을 공격 방어하면서 공격이나 방어가 유효할 경우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공방전 형태의 CTF는 실제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다룰 수 있으며 CTF를 위한 의도된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CTF란 것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 모의 해킹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던 분들이 교육을 들으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에서 준비한 어택앤 디펜스 교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